치러 갔습니다.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렇게 스윙을 하다가 호흡하고 늑골의 운동성하고 맞질 않아 가지고 늑골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저희가 호흡으로 인해서 다친다든가 또이 횡격막이 밑으로 그 떨어지는데 뭐 늑골은 에뭐 이렇게 그 감축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언밸런스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늑골염 또는 늑간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최대한 축구를 하고 회전을 시켜서 마사지 하려고 하는 부위에 테이핑 하려고 하는 부위를 오픈합니다. 자,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뼈에 문제가 있는지 톡톡 쳐보세요. 쳤을 때 만약에 그 뼈에 스트레스성 골절이 있다 그러면은 요 부위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두리뭉실하게 아프면 근막 통증이에요. 그러면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테이프는 나선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커스를 둬서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서 격자로 하시면 됩니다. 격자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쯤이 이제 통증 부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됩니다. 자, 적절한 간격으로 격자를 해서 포인트를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격자가 좀 촘촘했으면 약간 와이드하게 하십시오, 얘는. 자, 테이프는 한번더 발라도 되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해도 됩니다. 너무 띡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요 가운데가 포커스가 될수 있게 여기만 구심점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허리를 굴곡을 하거나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많은 주름들이 보이죠. 이 자체가 이제 그 면역력 운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